매주 주일 밤이 되면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 그러지 않는 때는 약간 초조해지는, 그때 못 받게 되면 초조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주일 밤에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때 본문을 기도하며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매우 우연처럼, 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지만 우연처럼 오늘 이 본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면서 전문가인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에 대한 가치, 의미를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고 성서 66권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을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읽은 11장의 전반부를 성서의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워낙 높은지라 이 난해한 부분으로 설교를 해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해가 안 돼도 어디 가서 이해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비밀로 해주시고, 그냥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항상 핵심 문장 한 문장을, 물론 설교를 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걸 적어 놓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핵심 문장이 있지만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목표 지점은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이 본문이 저절로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외워지고 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절부터 13절 이 전반부를 간략히 내용을 스케치하고,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본문인 3절을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한이 한 가지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성전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진기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이 사역이 마쳐진 직후에 이두 증인은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나서도 그들을 매장하지 않고 버젓이 길거리에 그 시체를 전시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제 이어진 이야기 안에 펼쳐집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으로, 두 증인의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두 발로 벌떡 일어나 다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에 좀 안성맞춤인 그런 본문이지 싶습니다. 소명, 또 사역, 죽음, 부활. 이런 이야기 전개가 우리 사순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가 오시나요? 여봐요, 거봐요. 수준 높잖아. 그좀더 디테일하게 그 전체 펼쳐놓은 그림을 좀 들어가 보면, 1절, 2절에서는 말씀드렸던 그 성전 측량의 구획을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성전과 제단, 또 성전 안에 들인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유는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 측량할 곳과 측량하지 않아야 될 곳을 구분하죠. 3절과 4절은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5절, 6절에서는 그 두 증인이 활약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 죽이고, 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바꾸는 일종의 그런 재앙들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7절에서는 그런데 이 사역이 마쳐지고 두 증인이 죽습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절, 9절, 10절에서는 그 두 증인의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서 매장도 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또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 좋아해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는 얘기가 10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시체 속으로 스며들어 들어가고, 이 두 증인은 죽었는데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나 그걸 조롱하며 구경했던 구경꾼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마지막에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그 구경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요즘에 뭐 듄2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영화를 비롯해 서구권에 있는 대부분의 영화는 이 메시아닉한 이 플롯을 거의 대부분 활용합니다. 뻔한데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막연한 대상, 근거 없는 대상이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에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대상을 신뢰하고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플롯들 안에 있는 오늘 3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계시의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요한 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일종의 폭로입니다. Disclosure. 그러니까 클로즈 됐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 전화기 두드리면 전부 다가 기사를 통해 다 아는 것, 그 폭로가 아닌 거죠. 몰랐던 건데, 감춰졌던 건데, 그거를 폭로하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폭로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칫 이 폭로가 나 혼자만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면 뭐 감당하겠지만, 내가 이 폭로를 하다가 회람하고 읽혀지고 함께 그걸로 인해 모이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폭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폭로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스러운 폭로를 일종의 암호를 사용합니다. 그 예전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독재 정권 하에서 중요 인물이 갇히게 되면 편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언가 암호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립투사들도 그랬죠. 소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들을 읽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죠.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그런 암호들로 차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게 감추기 위해 특정한 저 같은 성직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그런 계시가 아니고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섬 바깥에 있는 동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가는 그 동역자들에게 이 시대의 냉엄한 현실들을 분석해주고 그럼에도 굽히지 않고 해야만 할 일들을 제시해주며 그러다가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고난을 밝혀주고 결국 승리할 운명을 희망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을 통한 폭로,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맨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요한으로부터 썼던 이 암흑 같은 의미들이 써있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요한을 통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밀, 이 계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해주고 또 그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그립감을 갖게 해주고 느슨해졌던 이 쥐지 못했던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 허비함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 현실에서 그립감을 강하게 해주고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희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이 듣고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함께 피차간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좀 스케치 및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고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질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먼저 5절 6절에 그 두 증인이 하게 될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보면은 그 두 증인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딱 들어보니까 좀 연상이 되는 인물이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구죠? 그쵸.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북남 합해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의 혈혈단신으로 맞서서 가뭄을 선포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이제 그 일을 이 두 증인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어 6절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이건 조금 더 쉽죠. 모세가 생각나죠. 물을 피로 바꿨다는 것은 이집트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바로왕에 맞서서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꾸는 이적을 또 그와 같은 레벨의 많은 열 가지 재앙들을 그 바로왕에 맞서서 모세가 펼쳐지게 되죠. 이게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그들의 현실에 와서 이 일을 다시
반복 재생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두 증인은 모세가 바로 왕에 맞섰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권세 이적들을 펼친 것처럼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에 맞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교회들을 이 두 증인은 뜻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세상에 맞서는 교회인 거죠. 세상이 그냥 세상 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복잡하죠. 아주 다양합니다. 수 없는 이슈들, 다양한 삶의 형편들, 다양한 세상의 변화들이 초고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두 증인이 가리키는 교회는 그 세상에 맞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뜻하고 있죠.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여러분들의 부엌에서 뭐라고 부르고 사용하죠?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하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올리브 기름은 촛대를 밝히는 연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꺼지지 않는, 꺼져서는 안 되는, 꺼지지 않아야만 되는 그 빛의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인 겁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인 증인, 투게더, 투, T자를 넘버 투로 바꿔서 투게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작년 또 올해는 증인 투게더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죠. 여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은 이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증언의 진실성을 입증할 최소한의 넘버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땅에서는 그냥 이집트의 군인들이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이건 내가 안 했어, 제가 했어 하면은 그 노예는 꼼짝없이 그냥 억울하게 자신의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에 누려야 될 헌법은 최소 두 사람, 그 사람이 억울한 일 없이 그 사람의 삶을 보존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소 두 사람 매 증언이 확보되는 진실성이 있을 때 판단해야 된다는 그 어쩌면 법적 근거가 있는 넘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는 그래서 교회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면 교회인 거죠. 요한의 편지를 받아왔을 당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건물 당연히 없었겠죠. 건물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나가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다. 나 교회. 이게 이 교회라는 이 성서적이고 어원적인 본래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이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인 우리 각자의 자신, 우리 자신을 측량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당신은 버젓하게 로마의 제국의 황제였던 시저가 있는데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건 뭐 쿠데타 세력이 되는 거죠. 좌표가는 거죠. 불온 세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했다고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믿었던 당시의 교회들, 그 교회들처럼 내가 과연 그렇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측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과연 증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증언했는지, 나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두 증인이 하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의 자체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삶 자체가 이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명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죠. 이게 희미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섯 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다니까, 제 기억에는 일곱 살 때인데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목사가 되는 게 제 삶의 희망이었고 결국 목사가 됐고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 자체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바닥을 보이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축도까지 끝나고 피아노의 후주가 맞춰진 직후에 저쪽에 어떤 청년이, 아 청년이 아니죠, 건장한 어떤 아저씨가 앞으로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외 직후인데. 그래서 이 앞에서 떡 서더니 그 전 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저 기억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에 목사가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순간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저는요 그 지금 한 27년 전에 저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사역했던 교회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누구시죠? 라고 그냥 속마음 털어놓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누구시죠? 물어봤는데, 군산에서 제가 23살 때 사역했던 때에 중학생이었던 신재웅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학생이었어요. 건장한 아저씨가 돼가지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더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기억이 나요. 너무 확실하게 나요. 그때 모습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보러 뉴욕에 왔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첫 설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2년 전도 아니고 27년 전에 풍선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설교하다 말고 풍선을 불었대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까지 그대로 제 앞에서 읊어주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심과 비움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더래요. 여튼 이 아저씨는 27년 전에 설교의 기억을 가지고 뉴욕에 온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보람되고 황홀했죠. 막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저에게 동시에 현타도 왔어요. 현타라는 게 뭔지 아나? 좀 약간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스스로도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정말 이 증인으로서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늘 한결같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제가 묻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확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군산 다음에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한 25살 때인데 그때 고등부 부회장이었던 한 자매, 이름이 오부인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그때 이후로 처음 연락도 닿고 처음, 당연히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이 자매 역시 어떻게 제가 그 전주 대광교회 부임에서 처음 설교했던 부임 설교 제목이 메뚜기 컴플렉스였대요. 전 기억이 없어요. 아니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통화가 되었는데 이 청년은 영국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처음 예수 교회에 나온 최효민이라는 형제였어요. 그때 근데 개척교회 했을 때 교인들 대부분은 유학생이었는데 교회 잘 안 다녔던,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통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내 마음에 맞고 동의가 되면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멘 하잖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 문화를 모르는 청년들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한 네다섯 명이 제 안에도 앉아있는 네다섯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아멘 할 타이밍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오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청년이 최효민이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때 이후로 처음 또 뭐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누나가 늘 이 동생 남동생을 타박했어요. 진짜 머리가 안 좋아요. 예. 머리가 안 좋고 학교도 포도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러다 영국에 그냥 부모가 떠밀어서 온 건지 하여튼 와가지고 하는 일도 뭐 인생에 뭘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살던 청년인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 청년이 제 앞에 와서 늘 매주마다 제 아내랑 저랑 있는데 설교를 모든 문장으로 외워줬어요. 아, 난 또 그런 성도는 처음 봤어요. 다 외우는 거예요. 아, 머리가 하나도 안 좋은데.
아니 그 청년이 2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 부임 첫 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참석한 첫 설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짠 것도 아닌데 거의 2년 터울로 안에 있는 시간 안에 비슷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연락도 안 해보고 물론 만나본 적도 없고 저 또한 생각이 없던 세 사람이 27년 전 신재홍, 25년 전 오부이, 20년 전 최효민이라는 당시에 만났던 청년들, 학생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때는 증인으로 살아야 됐던 제 삶이 좀 많이 무뎌지고 약해져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깨닫고 생각된 거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우리는 증인들인 줄로 믿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덴티티 자체가 증인인 거죠.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내가 가물가물해진 내 삶의 신앙의 비전 자체가 아주 바닥을 칠 때에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여유가 없고 여지가 없고 가진 게 없을 때에도 매우 심각한 고난이 나를 휘몰아쳐 나를 넘어뜨릴 때에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저에게 그를 깨우쳐주는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홈커밍 축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그렇게 측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누구이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늘 뭔가를 디맨드 요구하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난 누구지?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호불호에 따라 내 감정의 증폭에 따라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인가? 내 심리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만들어진 우상을 착각하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가짜 신앙인인가? 난 누구지? 홈커밍을 준비하면서 저는 홈커밍의 결과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신 또 우리 교회 증인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를 측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한 매주얼된 측량된 그런 정확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교회다 하는 거죠. 교회를 측량하고 내가 교회인데 우리 각자 우리 삶 우리 공동체 자체를 측량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두 증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 증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뭘 입었어요?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었죠. 이 굵은 배옷은 일종의 상복입니다. 슬플 때 아주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 염소 털로 짠 거무스름한 아주 거친 일종의 상복인 배옷을 이 두 증인은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런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험난했거든요. 어디에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고난들이 지뢰밭처럼 교회들 주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자행했던 주범은 로마였죠. 그 로마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되고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신앙은 박해를 받았죠. 당시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된 것도 이런 로마 제국의 전방위적인 폭압의 그물이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시대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두 증인인 교회는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요한은 이런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낙관론을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복판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의 현실에서 교회가 마주해야 될, 성도들이 닥쳐야 될 그런 고난이 얼마간 1260일이라는 상징적인 이 암호의 숫자의 기간만큼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증인으로 그 고난에 맞서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세상 속의 증인인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은 이런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그런 교회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교회의 모습에서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에 대한 이 설명을 5절, 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 입에서 이게 불이 나오죠. 그러면 원수를 삼켜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그와 같은 재앙들을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서 펼쳐 보이는 게 교회였던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교회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 세상을 이미 삼켜버린 이 로마 제국 앞에 당시 한 줌도 안 되는 헉 하고 몰리면 마치 벌레처럼 첫 땅 속으로 지하의 카타콤으로 다 숨어버려야 되는 그 한 줌이 아니라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없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로마에 맞섰던 거죠. 엘리야는 기도의 권능으로 가뭄을 선포해서 아합 왕에게 맞섰고 모세는 그 말씀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재앙을 선포해 바로 왕에게 맞섰죠. 두 증인인 이 교회는 비록 고난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굵은 배옷을 입을 처지에 속해 있지만 권세를 가진 그립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로마는 그 권세 있는 교회 앞에 굴복하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반석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권세가 더 셉니까? 음부의 권세가 더 셉니까? 교회의 권세가 세다고 대답을 하지만 진짜 세상 가면 그렇게 그런 품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셉니까? 교회의 권세 있는 권사가 더 셉니까?
권사님들은 권세가 있어서 권사님인데 권투 사범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애시당초 뭘 가지고 뭐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악에 정면 대항한 거고 결국은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은 우리를 좌초할 수밖에 없는 구덩이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권세의 그립감을 여전히 쥐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자녀들이 보여진 모습 속에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도 쉬이 볼 수 없는 그 때로는 두려움도 갖는 조금 더 나가면 경외심도 갖게 될 그 목에 힘 주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겉은 비실비실하고 초래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지만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 권세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품격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가지고 있던 아니면 사회적 학벌을 가지고 있건 그 앞에서는 그러냐고 막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하나도 알아주는 것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알아주는 척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내가 별로 없어도 가난해도 내보일 만한 백그라운드가 별로 빈약해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 때론 열등감에 눌려있던 삶의 체험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한 줌도 안 돼도 교회 크기가 어떠해도 세상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권세를 내 마음속에서의 그립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교회라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권세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권세는 그래서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죠. 여러분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승리는 결과이지만 승리의 확신은 과정을 알차게 살게 해줍니다. 승리의 결과는 어쩌면 점일지도 모르지만 승리의 확신은 선입니다. 라인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 보내준 이 편지 글은 교회에게 니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정말 슬픈 일을 모든 거에 노출되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상복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서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에 대한 그립감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걸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세가 희미해지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과 권세가 초래해졌다는 건 아니죠. 세상에 당당히 아합 왕에 맞섰던 엘리야처럼 바로 왕에 맞섰던 모세처럼 로마 제국에 맞섰던 당시 교회들처럼 세상에 맞설 권세를 교회와 성도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홈커밍의 가치는 그래서 두 번째 가치는
이 교회의 권세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함께 빌드업 해주는 거죠. 아니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뭐 어렵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내맡기겠지만 안 되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걸 함께 빌드업하는 것, 그 권세, 받은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 오늘 암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회람시키면서 전부 다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교회 현실 속에서도 그 승리,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시 빵빵해지는 가슴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그들의 교회의 모습처럼, 저는 이 홈커밍을 준비하는 남은 20일 동안 우리 그런 각자의 삶과 그런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어야 할 세상의 바다 속에서 권세의 돛을 교회는 올려야 됩니다. 바다가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교회의 강한 권세는 풍랑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파도타기로 즐겁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증인의 모습은 뭐냐, 두 번째로 배옷을 입었지만 권세가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두 증인은 누구냐, 두 번째 두 증인의 모습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증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1260일도 일종의 암호입니다. 이게 뭐 휴거론자들이는 여러 사람들 또 뭐 이단 신천지 뭐 이 1260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당시의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들이 매우 중차대하고 진기한 일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 구분에 대한 암호입니다. 1260일은 한 달 30일로 나누어 볼 때 42개월이죠. 오늘 이 11장 안에도 42개월이 나오지만, 그리고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의 절반이 3년 반을 뜻합니다. 이 기간은 원수가 교회를 유린한 기간으로 소개되고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복을 입어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매우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위기의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증인은 이 기간 3년 반 기간 동안 가장 다이나믹한 활약을 합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사역할 때 플로리다 날씨 너무 따뜻하고 환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운동선수, 좋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냥 날씨가 늘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트레이닝하면서 그런 선수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씨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철학자 사상가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국에 공부할 때 웨시즌에는 늘 매일 비가 옵니다. 그래서 궤도르팡이나 홈즈 같은 추리극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죠. 음침합니다. 낮에는 젠틀맨 척하다가 밤에는 훌리건으로 부둥갑해 다들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비오고 음침한 영국, 독일 뭐 이런 지역에선 위대한 사상가, 영성가, 철학가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이 환경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서 그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혹독한 위기와 고난이 교회 앞에 엄습해 오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오지만, 하지만 그 시간에 이 두 증인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왕성하게 해야 될 일,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엔 이 1260일을 일찍이 언급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 망가지 가정한 것들이 융성해지는 그 1260일 동안 이 3년 반이라는 1260일은 고난의 시기였고 그 고난의 시기에 오늘 언급된 두 증인은 무엇을 했느냐? 1260일 예언하리라. 교회 사명은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말씀을 비밀을 계시를 벅찬 감격을 체험을 증언하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질 수 없는 승리하는 운명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증언입니다. 홈커밍은 증언의 계절입니다. 교회 봄을 맞으라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VIP를 찾아 2주를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나갔죠. 이제 170명의 VIP가 모였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무게라는 것은 지구만한 겁니다. 지구만한 무게를 지닌 한 사람을 만나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VIP를 찾는 증인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언을 하리라 예언을 듣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예언을 하는 두 증인만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가 한 사람 이상씩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교회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까지 아우성인 1260일 동안 우리는 예언을 멈추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뭘 그러면은 어떤 걸 예언했느냐, 어떤 걸 증언했느냐. 오늘 7절부터 보면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벌이죠. 이걸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패배했죠. 두 증인 패배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시체를 매장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 길바닥에 전시를 합니다. 비참합니다. 이건 일종의 교회의 순교를 예고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반이 지나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죽은 시체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마른 뼈의 환상을 요한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하나님 숨이 죽은 교회를 살린 겁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교회가 로마를 한 줌밖에 안 되도록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편지 요한이 보낸 편지 글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 증인과 순교는 어원이 같죠. 죽을 각오 조기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일사각오로 예수를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의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고난 속에서 죽을 각오로 내가 해야만 이 할 일을 찾는다면 원래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갱년기가 오면 몸이 아프면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복판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물이고 희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이 교회에 스며들 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어 일어나는 그런 꿈을 함께 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홈커밍이 남은 20일은 그런 꿈을 꾸는 1290일과 같습니다.
어떤 고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한 사람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증인의 기계를 이 20일 동안 펼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이 올 한 해 올해 부활주일 홈커밍 예배 훈풍처럼 봄바람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그 숨이 죽은 자들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